어떻게 누구를 공격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셨습니다. 경희대 치대 구강내과의 홍정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의 창을 받아. 에이? 정하나 씨, 강동규 씨, 네. 아니 교수님 나오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왜 이 창과 방패를 사용을 했는지, 네. 아, 왜 그러했는지 우리 성형외과 교수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입안은 네.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하여튼 외부의 물질이 우리 내장기관으로 인체 속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또 침투될 수 있는 첫 관문이 되겠죠. 세균이 우리 입속에는 350여 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따지면 수억 개가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몸에는 또 이 방패작용이 있습니다. 네. 침해에 의해서 아주 충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침해작용은 이 점막을 침으로 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방어벽이 되죠. 아, 침이. 그다음에 침 속에는 항세균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폐하, 그 산도가 있는데 그것을 완충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고 아, 침이? 그 침 속에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게 하는 상피 성장 인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예전에 여기 다치면 이렇게 침 발라요. 그렇죠. 그것이 아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원래 그래서 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겁니다. 그 모르겠어요. 홍경민 씨 요새 그 활동이 네. 좀 많아요. 홍경민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입을 막을게요, 제 입으로. 네. 자, 과연 네. 입속이 세균이 살기에 그렇게 적합한 환경이다 그러는데 또 사람마다 그 환경이 다르대요. 여러분의 입속 환경은 어떠한지 세균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가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때 입 벌리고 자. 들어 주십시오. 하나, 하나 둘, 둘, 셋.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그렇죠. 잠깐. 왜 괜찮냐, 씨. 아니, 아까 음주 했을 때는 네. 이게 저도 모르게 벌리고 자게 되고 호흡이 그리고 힘드니까. 가끔씩 보면은 그 음주라니까. 거의 음주하는가. 근데 거의 그래. 왜냐면 우리 같은 직업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오늘 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뭔가 지금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잠든 거 몇 번 본 거 같은데 입 벌리고 자요. 네, 오케이. 네, 벌리겠습니다. 이쪽은 전부 벌린다. 네. 아, 그럼요. 아, 근데 의외로 또 우리 이네 씨 또 깔끔하게 안 벌린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예.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네. 저는 보통 잘 때 이렇게 똑바로 안 자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자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입이 벌어져요. 벌어지지 않아? 아, 근데 침을 안 흘리는 거 보면 안 벌리는 것 같은데요? 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인정들 하세요? 네. 네. 옆으로 자면 입이 벌어지던데. 은정 씨도. 벌리는 것 같아요. 침 때문에 놀래서 깬 적도 있고. 자, 그러잖아. 가지 말자. 그거 아니었잖아. 침이 흘리느라 말라 그러는. 자, 예, 좋아하시... 아, 나 저런 거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처음 봤네. 아, 진짜. 주무실 때 뭐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또 닫고 주무시고 그게 옳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면 침이 마르게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침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발휘를 못하니까 입안이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치은염이라고 해서 잇몸에 염증이 쭉 생길 수도 있고 또 냄새도 많이 날 수 있고 아니, 그렇다면 침을 마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레몬을 물고 자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잔여울까요? 침이 계속 나오죠. 레몬 입은 벌리고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땀을 흘리시네요. 입에서 침이 왜 선생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동요하지 않게 땀 흘리시지 않게 그런 질문들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피곤한 일이 있던지 뭐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자주 하나 둘 셋.
그거 얘기해달래? 자, 지금. 반반.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거나 일하고 난 날, 입안이 좀 깔깔해지면서, 바로 혓바늘. 그게 성격 깔깔한 사람들이 혓바늘은 뭐 섭취하는 음식하고 관계없어요. 네. 네, 그래서 혓바늘이 많이 돋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강이 전신 건강의 신호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전신 증상이 굉장히 취약해졌을 때 그때 바로 혓바닥에 나타나요. 그래서 혀에는 여러 가지 유두가 있어요. 여러 네. 형태의 유두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유두가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거기에 감염이 되게 되죠. 그게 혓바늘. 제가요 이 비타민 녹화하고 들어가는 날 꼭 혓바늘을 녹화. 자 다음 세 번째. 네. 잇몸이 자주 붙거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아하. 자, 자 하나 둘 셋. 그렇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를 다 닦은 다음에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폐 뱉잖아요. 저는 딸기 치약쓴 줄 알았어요. 아, 때문에. 네, 피 때문에 이렇게 왜 분홍색으로 딱 그치, 이렇게 그치. 물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염증이 있어서 빨갛게 부어있고 그게 아주 약한 자극에도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정도 갖고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치과 질환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입 안에서도요, 세균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혓바닥의 그 돌기 사이하고, 그 다음에 치아하고 그 주위에 잇몸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파켓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세균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이건 건강한 거거든요. 치아죠? 이건 건강한 치수조직이죠. 예, 치수조직. 색도 변하고.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변해 있고 부어 있어요. 아~ 그 저기 이제 까만색이 이제 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치석이에요. 치석은 세균 덩어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를 싸고 있는 뼈가 자꾸 내려가게 되죠. 아하. 아유, 어떡해. 아유, 심하게. 저런 식으로. 저 한 번이에요? 한 번이 계속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심해지면. 아하. 어떻게. 치주골, 이를 지지하고 있는 뼈가 더 이상 이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밀려 올라오네요. 그래서 저런 때가 되면 많이 흔들리게 되죠. 아, 그럼 저런 거는 그냥 빼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빼줘야죠. 어떡해. 그럼 저렇게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을 방치를 해야 되는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중요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건 혀. 이를 다 뺀 상태입니다. 어머! 아, 네. 네.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아, 근데 저러면 잇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치료가 더 되나요? 그러니까 이와 잇몸 사이에 병균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를 뽑아버리면 괜찮죠. 아이고. 세균은 없어지지만 이가 없어지면은 예. 자, 다음. 이유 없이 심한 입냄새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이광기 씨가 언제 아, 저 예전에 제가 좀 사실 좀 장이 좀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특히 아침에는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빠한테 네. 오다가도? 네, 오다가 아우 그 싫어해요. 따님이 아내가 네. 아니고? 네, 딸이요. 네. 우리 아내는 뭐 만성이 돼갖고 모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냄새에 많이 예민해서 제가 약간 입냄새